같은데요. 몇 살이에요, 본인? 씨는 올해 이제 이민연에 들어서 이렇게 쌍수가 들어가는 수가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올해 이렇게 금전에 손재를 나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을 털어먹어라. 돈이 없어져라.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돈이야, 이건 보니까.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빛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보이거든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뭐 해요? 컴퓨터 하면 직업을 가졌나요? 제가 컴퓨터에서 계속 투자나 비트코인 보고 아, 비트코인. 그게 직업이에요? 있거든요. 아니요, 직업은 제가 그만뒀습니다. 아, 직장을 그만두고, 이 비트코인.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컴퓨터하고 비트코인 뭐 이렇게 주식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사야 되나 마나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네, 제가 이미 샀거든요. 그 퇴직금과 대출금 다 써가지고 그 5억 정도를 다 투자했는데요.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2억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너무 불안해서. 처음에 살때돈 많이 벌지 않았어, 이거. 비트코인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자기가 29살 때, 이걸 한 3, 4년 됐죠, 시작한 지가. 아, 맞습니다. 3, 4년 됐죠. 네. 이게 횡재수가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큰돈을 만졌다, 그래. 할머니가 큰돈을 만졌다, 3, 4년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큰돈을 만지니까 이제 재미가 있잖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잖아.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비트코인, 선물,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떼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했잖아. 그게 29에서 30살쯤에. 그래서 큰 돈도 만져봤지요. 그 뒤로 어때? 그 뒤로는 작년 올해 망해야 되거든. 32살, 33살, 올해까지 지금 돈이 계속 내리막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금, 뭐, 하면 괜찮겠냐, 아니면 돈을 벌겠냐, 이런 거야? 혹시 이 코인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떻게 되세요? 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5억을 갖다가, 뭐, 직장에 퇴직금이고, 대출이고, 전부 갖다가 이 코인에다 투자를 해버렸구나. 근데 그게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 괜찮겠느냐고. 아니면 지금 빼야 된다고. 빼야 되냐고.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빼라 마라,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 사람이 아니야. 본인은 이 성격 자체가 내가 딱 맘먹으면 망하든 흥하든 가봐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래서 이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해라 말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면 이렇게 실령님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거잖아. 내가 맞죠? 이 그런 걸다 알면은 내가 왜 전보고 있냐. 비트코인을 내가 직접 하지. 응?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대신에 나는 이런 건 알려줄 수가 있어. 이 도시 사주에는 투기. 투기, 그게 투기거든, 지금. 비트코인도 내돈 놓고 내돈 먹기 투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주 자체가. 처음에 큰 돈을 벌었다 그래도 돈을 지킬 수가 없어,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하라 마라, 뭘 사면 좋겠느냐, 이게 언제 오르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지 말고, 알았어요? 우리 물어보지 말고, 2054주에는 부동산이나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름도 나고 성실금연으로 해서 뭐 월세에서 전세로 내 집으로 가야 되는 사주인데, 뜬구름 잡기처럼 돈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버는 것처럼 이런 나한테는 횡재순이 투기하는 그런 사주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재미를 봤다고 그래서 이것밖에 없고 이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오해고 착각이야. 차라리 내 생각에는 처음에 비트코인을 했을 때 내가 좀 손해를 봤으면 1,000만 원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했는데 1,000만 원이 0,000원이 됐다면 이걸 안 했을 건데 돈을 넣고 그거에 몇 배를 벌어버리니까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더잘될 거라고 한 것이 지금은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이 된것 같아. 직장도 내가 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녔을 것 같거든, 이 사주는. 그런데 그런 직장을 다 그만두고 지금 30살 때 이렇게 이동변동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30살 때 그랬지요? 직장 다 그만뒀지요?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좀 혼나야 돼요. 당신은 아직 이 젊은 나이에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거는 너무너무 여유가 있을 때 내 돈이 차고 넘칠 때 내가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직업 삼아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말이야. 응,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뜬구름 잡기 위해서 그게 언제 오를 줄 알아.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바른 생각을 하세요. 이 젊은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없어도 될, 내가 500이든 300이든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내 인생에서. 그런 돈 갖고 내가 취미 삼아서 심심풀이로 하는 거하고 막 여기저기 끌어가고 신용불량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건 틀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사주상의 투자운도 없고 정신 바닥 차려야 돼.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어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손바닥 대. 정신들 뜯어 고쳐야 돼, 진짜. 이거는 아니야. 그냥 직장 다녀서 500이면 500. 그걸 갖고 계획을 세워서 5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이렇게 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나한테 주어지지도 않은 행운과, 응? 횡재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가려고 그러면 내 모든 걸 잃게 돼버려.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지 마세요. 내 주식이 오를까요 말까요? 난 제일 미련한 거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응. 그래서 사람 폐인되지.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응? 컴퓨터나 쳐다보고, 응? 그게 내려가면 나도 죽고 올라가면 나도 죽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세상 밖으로 가서 사회에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응? 보니까 이게 명예운도 있어. 학벌도 좋고. 보니까 명예를 얻어요. 사회에 봉사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받으면서 건전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모아서 내가 처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소소하게 하셔. 그게 돈을 번다, 돈을 잃는다 이런 거 말고. 그래야지 지금 이건 잘못된 시작이에요. 잘못된 시작 때문에 저는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손재가 있을 때 빼야 된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빼서 그간의 빚정리를 갚을 만큼 갚고 지금부터 건전하게 직장생활 착실하게 다니면서 그걸 갚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낳고 장신 처복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처복이 있다는 말은 나하고 소통만 잘 되는 게 아니야. 금전운도 같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젊었을 때 이렇게 깨달은 게 좋아. 알았어요? 그래야지 이거 갖고 지금 전부로 다니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거를 공감을 안고 마음에 안 집어넣으면 소리, 나는 이거 끝까지 할 거야. 그러면 당신 폐가망신이에요. 올로가 안 올로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신중해요. 내 눈 보세요. 눈 보세요. 네. 진짜로. 알았죠? 네. 약속해요, 진짜로. 네. 오늘 가서 그 정리해. 진짜로. 그래서 5년 후에 당신, 나 무당생활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 정상적인 생활 좀 나 다시 찾아와. 나 순화당인지 알지?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기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진짜 정리하셔야 돼. 네. 네.